디지스트의 알짜배기 정보만 담은 1분 뉴스의 네 번째 이야기. 오늘은 전기, 전자 및 컴퓨터 공학을 기반으로 ICT 융합 연구를 수행하는 디지스트의 전기, 전자 및 컴퓨터 공학 분야의 연구 성과 편입니다. 김대훈 교수 연구팀은 데이터 센터 서버 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프로세서 전력 관리 기법인 엔맵과 새로운 메모리 전력 관리 기술인 그린딤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데이터 센터는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유통시키는 핵심 시설인 만큼 전기 사용량이 많고 전력 소모량이 매우 큰데요. 이 개발을 통해 한 해 수십조 원 규모로 발생하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모에 따른 유지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최평준, 함동호, 김진희 학생이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 휴먼테크 논문상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. 새 학생은 커뮤니케이션 앤 네트워크 분과에서 모바일 비전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학습 모델과 모바일 자원의 공동 최적화 방안을 제안한 점을 인정받았는데요. 이번 수상을 통해 앞으로도 좋은 연구를 많이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모두 축하드립니다. 최지훈 교수 연구팀은 기존 차량에 탑재된 CAN-FD 및 가스형 차량용 이더넷 기술보다 데이터 전송 대비 20배 이상, 전송 지연 100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썬더버스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개발로 자율주행 차량의 세상이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. 권혁준 교수 연구팀이 디지털 레이저 산화 공정을 통해 내 마음대로 반도체 물질을 형성할 수 있는 구리 산화물 기반의 동질 접합광 검출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값싼 구리를 사용하며 공정 시간 또한 매우 짧기 때문에 의뢰용 건강 진단 키트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디지스트 전기, 전자 및 컴퓨터 공학 분야의 연구 성과 편. 앞으로의 성과도 기대해 주세요.